그 마을 이장님이랑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저 불교도 진짜 여행하러 간 거라니까요? 저는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노현정 리포터를 의심하셔야죠. 우리 멤버가 넷이서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제는 좀 다 앉으세요. 지금 네, 우리가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뭘 했습니까? 오디오북 녹음했죠? 그냥 오디오북 네, 녹음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시사회가 조금 저녁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거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디님. 나 토할 것 같아요. 세련되게 화장이란 잘못된 아, 잠깐 이 부분이 너무 좀 야하지 않나요? 이거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야해요. 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얘기를. 근데 이거 넘어간다 이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지. 네, 저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멀미 괜찮으십니까? 유성과 마주보는 위치에 앉은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 저는 멀미약 먹었어요. 아이 그만 좀 떠들어. 여자분들이 불편해하잖아. 아 그러니까 네가 예의 없는 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도 좀 이상하네. 제 목소리 듣는 게 왜 이상해요? 제 목소리 제가 듣는데 너무 재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끊어요? 자 느낌은 어땠어요? 다들 한 번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방금 네. 느낌. 그 스피커 봤을 때는 괜찮아요? 어때요? 약간 일 별로 안 하고 약간 재수 없는 느낌. 누가? 꼰대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나이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약간 꼰대 같고. 아 그러니까 저 목소리 자체가 일 안 하고 재수 없고 꼰대 같은 느낌이라 나쁘진 않다. 그래 알겠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다시는 어떤 이런 오디오북이나 교보문고에서 저를 섭외를 못하게 이걸로 가겠습니다. 섭외 못하게. 그렇게 갑자기 삐졌어요, 비지. 예. 자, 그러면은 예. 저희가 지금 이거 할 게 많아요. 잠시 앉아 계세요. 트레일러 이제 상영회를 해야 돼, 상영회. 아, 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됐죠. 오기 때문에 네. 오셨을 때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죠. 뭐 다과부터 시작해서 음료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과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몽쉘. 아, 우리 글라스 씨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높으신 분들을 모셔서 높으신 분들이 뭘 먹으면 좋을까를 생각해야지 본인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높으신 분들도 달달구리한 거 좋아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몽쉘 좋아하시는데 그 정도 높으신 분은 온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대한민국에 몽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창작의 날씨를 알려야 되는데 지금 몽쉘이 더 홍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 본 사람들이 창작의 날씨가 아니라 몽쉘 먹고 싶어 하겠어 나. 창작의 날씨 오늘은 맑음. 음식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과. 순, 내 간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저 막걸리도 한 두 병 준비하고 그 막걸리 그게 좋은 것 같은 게요. 어? 막걸리.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트레일러가 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술로 약간 속여보는 일단 취기를 올려서 어때요? 재밌으시죠? 막 이러시고 오! 재밌어요!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아 오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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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가 저희가 상무님이 오셨다고 해서 상무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상무님 거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작의 날씨와 불기도 살인사건을 홍보를 맡은 마케팅입니다. 네, 한 명씩 또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열심히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있잖아요. 이따가 발표 얘기를 할 때 혹시 글라스가 틀릴 수 있어. 틀렸을 때 그걸 잘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 본인의 개인기 딱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창작의 날씨입니다. 틀렸어. 아 싫어요. 안 할래요. 아 싫어. 틀렸나 봐. 아 죄송합니다. 그만해야겠어요. 아, 저희 죄송합니다. 사모님 격려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분 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전달 들었고요. 저희 창작의 날씨랑 불기도 살인사건 홍보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기대 많이 하고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틀렸어.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트레일러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네, 오디오북을 먼저 감상하시고 그리고 트레일러는 저희가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네. 바람이 거셌다. 오디오북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굴기 도왔다. 피디님, 나 토할 것 같아요. 세련되게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불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조금 좋았던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을 할 생각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트보다 재밌던 것 같아요. 근데 불기도의 살인 사건이 그렇게 재밌는 작품은 아니에요. 오디오북으로 이게 읽어보니 재밌더라. 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에는 트레일러를 보시게 되실 텐데 첫 번째 영상 틀어보겠습니다. 강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불기도에 진짜 그냥 여행하러 간 거라니까요. 불기도에는 선배랑 생활지도 하러 들어갔습니다. 피곤한데? 거기는 따로 경찰서가 없어서 다음에 나오니까 나 합선된 것 같아. 그 마을 이장이랑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일이에요? 강사님 사람을 죽이다 말도 안 돼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와우. 전 그 마을에 관심도 없다고요. 야. 있는 건 확실해요. 오, 멋있다. 확실해. 여기는 경찰 두 분도 조사하는 거 맞으시죠?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 상태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범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누가 편집했니? 안 그래도 수염이 잔뜩 나.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아쉬워요. 어떤 거? 제가 화장이 좀 두껍게 돼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 뒤에 나와주셔서 더 아쉬웠어요, 제가. 조유리 그만해, 제발! 뭐 아예 접근 보정 자체가 없었나요? 콧구멍 뭐 그런 건 일부러 넓힌 건가요?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요? 네. 두 가지 보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돼. 두 번을 더 볼까요? 저걸 두 번 더 봐요? 네. 와우! 네. 네. 일단 두 가지 버전을 더 보여드리고 그때 좀 예,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팀장님. 예, 예. 아, 저 죄송한데 예, 예.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에게 창작의 날씨란 털이다. 아 그거는 진짜 인정이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정말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만식 선배도 절대 아니라고요.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오히려 이런 장면 사이에 그런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기괴한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버전. 네, 세 번째 버전. 이것도 전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걸 아실 선배도 절대 아니라고요. 한 편의 영화의 예고편을 본 듯한 그런 기분. 한 명 빼고는 다 그런 기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석 버전, 코믹 버전, 호러 버전 다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연기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좀 몰입해서 봤고 특히 이제 혜주님이 촬영 도중에 수염을 키워가면서 그런 메소드 연기? 네. 너무 잘 봤고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약간 네네.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요. 저는 이게 만약 예고편 같이 올라오면 다음 편 언제 올라오냐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연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재밌다는 말을 되게 재미없게 하죠. 아니요 그거는 상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무님도 그랬어요. 넘어가잖아요. 창작의 날씨 오늘은 빨개. 트레일러 마음에 드는데? 아, 얘 또 무슨 얘기를 할지가 좀... 제가 나오면서 힐끔 들었는데요.
뭐 트레일러 좋은데? 라고 하셨어요. 좋은데? 좋은데 이상으로 좀 다른 사람 바꾸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상관없죠. 저는 조율은 시켰다고 트레일러에서 어떤 버전 선택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컨텐츠의 원래 방향성이 잘 드러난 정식 버전? 첫 번째 버전으로 선택을 하신 네네. 겁니까? 네. 혹시 MVP가 있다고 들었는데 MVP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MVP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MVP에 선정된 분은 다음번 팀장 또 인센티브도 드리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네, 네. 공정하게 고민을 한 결과 아무래도 블라스님이 아! 정말. 아 사실 저는 진짜로 제가 MVP가 될 줄 몰랐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고 유리 씨와 현준 씨 어떤 걸 아셨나요 혹시? 그, 몰랐는데 근데 상무님이 있는 한 예,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막내가 팀장이 되는 그런 아마 느낄 거예요. 다음번에 팀장 돼서 하면 되게 재미없는 거 느낄 거예요. 봐봐요. 되게 뭐 기대는 안 되는데 그 팬분들이 다 봐주실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MVP가 돼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또 우리 마케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팀장이 되시는 이 팀 네.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이 팀 중에 몇 명만 함께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스피커랑 네. 복가인 데리고 갈게요. 아, 저는요? 피씨는 애교가 너무 많아요. 애교가 많은 거랑 그 같이 욕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자꾸 텐션이 떨어지니까요. 제 텐션이. 피씨 애교를 보면 너 집에 가서 영상 봐봐. 네 텐션 내가 다 올렸어. 사실 진짜 방금 장난이었고 진짜 함께 할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좋은 팀장님을 만나서 되게 수평적인 관계를 했다면 저는 수직적인 관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가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작의 날씨 오늘은 맑음. 네. 아, 자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창작의 날씨 오늘은 맑음. 트레일러를 저희가 찍을 건데 네. 그 등장 인물을 한번 그럼 작가님께서 직접 일단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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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선 아니에요. 유선. 이미지로 봤을 때는 고맙습니다. 어? 네? 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십니다. 어? 아, 제가요? 네. 그리고 동주 캐릭터 있잖아요. 동주, 동주. 동주가 형사죠. 네. 형사, 형사. 네. 형사 캐릭터. 그 캐릭터 좀 열혈. 아, 맞아요. 네. 네. 열혈 캐릭터고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준 씨. 네. 하고 싶은 이름이 뭐인 거죠? 동주. 예. 동주. 동주. 아, 여기서 오디션이 있다라는 거죠? 예, 두 분이 평가를 해주시고. 예. 네, 저는 뭐 지망생 6년 기간, 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오디션들을 예. 대량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예. 오디션에서 굉장히 강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동주의 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찍어서 한 대사씩만. 뭐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뭐. 그래요? 그럼 자유 연기로 하시죠. 네. 자유 연기요? 왜냐 동주를 공부하신 것 같아요. 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안 돼. 그러면 제가 질 수도 있으니까 자유 연기로. 오케이 좋습니다. 뭐 자유 연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악마를 보았다에. 네. 오. 최민식 씨의 연기를 하겠습니다. 오. 야 씨.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모니터를 합니다. 예. 아 여기서? 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와!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뭐냐고 너 한 살이야? 야, 한 살이냐고? 아! 그날 생일! 오늘이 생일이에요? 아니요.
내년 10월 22일이요. 그러면은 언제지? 내일 모레인데. 미리 해주시는. 아 내일 모레 거를. 아 미리. 이럴 거면 다 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하면은 네. 안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재미를 위해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아, 그건 안 돼요? 내일 모레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드렸고 이따가 우리가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예. 와, 진짜 생일 축하해요, 글라스. 와, 따뜻하다, 따뜻해.